And I'm gonna be talking about the coming war with Amalek. I believe the spring of this next year through the spring of 2025, we're prophetically gonna see the Isaiah 17 war take place and the Psalm 83 war take place. 오늘과 다음 안식일만 지나면 대체 신학 강의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대체 신학이 초막절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다룰 예정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실 점을 다룰 텐데 대체 신학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는가에 관해 볼 것입니다. 안식일이 안식일로 정해진 이유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들을 성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테죠. 자, 이제 화면을 보면 대체 신학은 이러한 예수아의 모습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의아해하죠. 일단 보시다시피 손가락에 심각한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기 가톨릭은 이러한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죠. 저손 모양은 가톨릭이 이교의 것을 접목한 것인데, 가톨릭이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하려 한 것입니다. 저손 모양은 크리시나교와 불교에서 비롯됐죠. 크리시나교 신자는 약 10억 명이고, 불교 신자는 약 5억 명입니다. 힌두교는 주전 2000년 전부터, 불교는 주전 500년 전부터 이 손모양을 사용했죠. 이 그림은 예수님, 지저스인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j 가 없습니다. 영어에도 1600년대까지 j 가 없었죠. 그런데 대체 신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무엇을 했을까요? 메시아의 탄생일을 10월 초막절에서 크리스마스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뤄보죠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들 베들레헴을 아시나요? 또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나요? 베이트레헴이죠. 베이트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빵집이죠. 글자를 보면 알다시피 베이트는 집을 뜻하고 레헴은 빵을 뜻합니다. 생명의 빵이 빵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오늘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 다루면서 "태어나신 나를 계산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톨릭에 관해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년간 가톨릭 신자로 살며 신부가 되려고 공부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13살에 집을 떠나 남자 고등학교에서 살았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죠. 4년간 학교에 다니면서 집이 322km나 떨어져 있던 탓에 여름 방학 말고는 집에 갈수 없었습니다. 13살짜리가 갑자기 집을 떠나니 처음 몇 주는 아주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좋았죠. 그 고등학교는 신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예비 신학교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다 집어치우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후 가톨릭 대학을 1년간 다녔는데 주님이 저를 정말 사역자로 부르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당시 수도원과 수도자에 관해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트라피스트의 수도자가 되어 켄터키주 캐세만의 수도원에 가려 했죠 제가 평생 말을 안 하는 게 상상이 돼서요 <laughs> 당장 그만두고 싶네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겟세만의 수도원에서는 대학을 1년 더 다녀서 총 2년을 채우면 저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해 여름 저는 구원받았고 주님은 사제직이 아닌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성직자로 부르셨다고 느낀 이유는 잠시만요. 놀라운 얘기죠. 이 이야기를 위해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 걸 그랬어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800명밖에 없는 이 마을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잘압니다 더구나 모두 독실한 가톨릭 가정이었죠. 아이를 18명 낳은 가정도 있었습니다. 18명이나 낳은 이유는 농장에 공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항상 돈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의 다리가 불편해서 농사를 짓지 못했죠. 대신 아버지는 농민들을 위한 세무사가 되셨습니다. 어쨌든 이 작은 마을에서는 특히 고등학교에 다니면 아이들도 서로 모르는 사람 없이 전부 잘 알죠. 저는 누나 다섯 명과 형두 명과 남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총 9남매였습니다. 부모님은 30살에 13살도 안된 자녀 9명을 두셨죠. 훌륭한 가톨릭 가정이었습니다. 30살에 13살도 안된 자녀 9명을 두는 게 상상이 되세요. 어머니가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하루 내내 일하셨죠. 한살 어린 남동생은 신생아였고 저는 18개월이었습니다 당시 아이 셋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57년에 폭스바겐 벤을 모셨죠 당시 폭스바겐 벤에는 앞범퍼와 안전벨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밤 10시에 시속 100km로 도로를 달리셨죠. 그때는 속도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로에 주치자가 두고 간 차가 있었습니다. 가스가 떨어진 트럭을 그냥 고속도로에 버려두고 갔죠. 아버지는 밤 10시에 시속 100km에서 110km로 달리다가 트럭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자 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앞에는 금속 조각만 남아있었죠. 엔진도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뒤를 받은 후 브레이크를 밟은 오른쪽 다리의 대퇴골이 완전히 부서지고 골반도 산산조각이 났죠. 머리는 천장을 뚫고 나갔고 바른 바닥을 뚫었습니다. 3년간 전신 깁스를 하셨죠. 의료 수준도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는 30살에 3년간 전신 깁스를 하셨고 어머니는 전신 깁스를 한 남편을 두고 아이 9명을 돌봐야 하셨죠. 수입도 없고 주치자는 보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을 못 하셨고 13살도 채 안된 저희 남매들도 일을 못 했죠.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농담을 했죠. 사전에서 가난하다는 말을 찾으면 빌친의 가족을 보라고 나온다고요.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이 없었죠. 아버지는 온갖 노력을 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 하셨는데. 작은 가톨릭 점원타운에서 아버지가 흑인에게 집을 팔자 절대 안 된다며 쫓아냈죠. 또 유대인에게 집을 팔자 절대 안 된다며 쫓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다른 직업을 열심히 찾았고 결국 세무사가 되셨죠.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을 못 하셨을 때 저는 생후 1년 6개월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저희 가족이 약 4년간 살아남은 방법은 그저 사람들이 가져다준 상자들 덕분이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5학년이 된 누나는 남자 옷과 신발을 착용해야 했죠. 상자에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간 상자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집에 상자가 배달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아버지는 대퇴골을 잃고 골반에 금속 막대를 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 막대를 수직으로 다는 대신 앉는 것을 포기하거나 수평으로 다는 대신 서는 것을 포기해야 했죠. 아버지는 서는 것을 택하셔서 막대를 수직으로 달았습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무릎도 구부릴 수 없는 다리가 됐죠. 또 다른 쪽 다리보다 5cm 짧아져 늘미창을 덧붙인 신발을 사야 했습니다. 그러다 과학이 발전해서 인공 고관절을 삽입한 이후로는 그나마 다리를 흔드실 수 있게 됐죠. 원래는 뻣뻣했습니다. 그리고 보강한 신발을 신기 싫어 혹시 다친 다리를 늘릴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그건 안 되지만 정상인 다리를 5cm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했죠. 아버지는 그렇게 하자고 하셨고 병원에서는 허벅지를 절개해 뼈를 5cm 정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뼈를 금속 브레킷과 나사로 고정해 끼웠죠. 그리고 몇달 후에 넘어져서 부러졌습니다. 다시 열어서 새로 수술하고 끼워넣었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열어서 브레킷과 나사를 꺼냈다가 다시 조였습니다. 그래도 골반을 흔들 수 있고 보강한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셨죠. 이렇게 아버지는 평생 큰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두분다 천국에 계시죠. 저희 남매들은 관심을 많이 못 받았고 특히 저는 뒤에서 두 번째 막내였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래서 8학년 때 가출했죠. 가족들이 볼수 있도록 쪽지를 쓴뒤 침대에 붙였습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으니 가출한다고요. 그리고 내네 구역을 지나 개울이 있는 숲으로 갔죠. 옆에는 철로와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죠. 어머니는 주말 동안 수련회를 가셔서 집에는 아버지와 한살 어린 7학년 남동생, 두살 많은 여고생 누나가 있었죠. 나머지는 다 커서 떠났습니다. 남매색과 아버지만 남은 때에 쪽지를 남기고 가출한 거였죠. 당연하게도 누나와 남동생은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밤 10시에 저를 찾으러 다녔죠. 배낭과 침낭을 챙긴 저는 기차선로 옆에 누워 소위 떠돌이 일꾼이 되려 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바로 뛰어 타서 떠나려고 했죠. 다만 도망갈 때는 항상 개울로 가야 함을 다들 알고 있기에 남동생과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부르며 어디에 있냐고 했죠. 저는 베개를 베고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들렸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마크, 얘들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거라.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망가야 하나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남동생과 누나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아버지 같은 목소리가 다시 쩌렁쩌렁하게 들렸습니다. 마크, 얘들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하거라. 결국 저는 위치를 알려줬고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냐고 물었죠. 아버지가 경찰을 불러서 소년원으로 데려갈까 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 계셨습니다. 누나와 남동생만 저를 찾으러 왔죠. 둘에게 큰 목소리를 들었냐고 묻자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남자가 나타나 우거진 숲에서 저희에게 걸어왔죠. 전에 본적 없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더군요. 누나는 남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로 했다고 했죠. 남자는 잘 됐다며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집이라고 한뒤밤 10시에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다고 느꼈죠. 다만 저는 그게 신부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고, 사제직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슷한 일을 몇번더 겪었죠.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경험들 덕분에 저는 계속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자,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유대왕 헤롯 시대, 어떤 제사장이 있었나요? 아비아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뜻하는 아부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를 합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한 자로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론도 엘리세바라는 이름의 여자와 결혼했죠. 그런데 아비아 계 열의 제사장 이란 무엇 일까요？성경 에서 역대상 24장7절과8절을 살펴 보면 24 개의 제사장 계열 과각계 열의 수 장이 나와 있 습니다. 여기서 여덟째 계열이 아비아에게 주어진 것을 알수 있죠. 또 흥미롭게도 아홉째 계열은 예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덟째 계열이 아비아 계열이죠.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본 말씀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수 있죠.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마침 사가 p p e n e d while he executed. 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 o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더라.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 직 o 의 관례에 따 a 그가 제비를 h e 주 a 성 e 에 들어가 e c 하더라 그리고 역대상 24장을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구분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아이가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더라. 역대상 24장 10절을 보면, 일곱째는 학고수요, 여덟째는 아비하여. 19절을 보면 이와 같은 순서로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밑에서 자기들의 규례대로 섬겼더라 이렇게 계열을 나눠 섬겼죠 모세의 시대는 1500년 전이고 다윗의 시대인 1000년 전부터요 다윗이 이렇게 계열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시대까지 1000년간 지켰죠 여기서 크리스천은 잘 모르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가 제비를 뽑아 주위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더라.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당시 제사장은 수십만 명이었고, 향은 하루에 두번 피워야 했죠. 아침과 저녁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번 분양하는데, 365 곱하기 2하면 대충 700이 나오죠. 하지만 제사장은 10만 명 정도 있었고, 다들 자기가 분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은 평생 단한 번만 할수 있게 한번 뽑히면 다음에는 뽑기에서 제외됐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분양하려면 100년은 걸렸을 테니까요. 그러니 사가레는 줄곧 분양하고 싶어 했고, 분양을 위한 제비뽑기를 해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제비를 뽑아 재단에 재물을 올릴 사람과 제사를 드릴 사람을 정하고 재를 치울 사람을 정했죠. 제사장의 직무는 전부 제비뽑기로 정해졌습니다. 마치 농구팀에 속해 있지만 평생 벤치에만 앉아 있는 것과 같았죠. 다들 시합에 나가고 싶어서 제비뽑기에 당첨되길 기도했습니다. 특히 분양을 위한 뽑기에 당첨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랐죠. 그게 1순위였습니다. 아마 사가레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테죠.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뽑히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도 이미 때가 다 지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를 아시죠? 자, 계열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종교력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니사놀 1일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니사놀은 대략 4월쯤이죠. 신0년기 16장 16절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주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보이되, 모든 사람이 일 년에 세 번은 와야 하죠.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이더라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열방의 유대인들이 샤부옷을 지키러 왔죠. 그리고 스물네 개의 계열이 있는데, 이십사 곱하기는 사십팔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합한 3주 동안에는 24개월이 전부 함께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월절에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모든 일손이 필요했기에 제사장들이 전부 섬겼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열이 니산월 첫 주에 섬기고 둘째 계열이 둘째 주에 섬기는데 다음 주에 유월절이 있어서 둘째 주에 섬긴 사람들이 셋째 주에도 섬겼죠. 모두 일손을 보태야 하니까요. 셋째 계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 주간도 섬기고 그다음 주도 섬겼죠. 이렇게 몇몇 계열은 이주 연속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절기와 가까운 시기일 때요. 보통은 한 주간 섬기고 여섯 달 후에 또한 주간 섬겼습니다. 이렇게 계열의 순서가 진행됐죠 자, 세째 계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죠. 넷째계열이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계열, 여섯째 계열, 일곱째 계열이오월을 섬겼죠. 이때는 오메르 t 수 기간입니다. 6월절부터 샤브옷꽃 오순절까지 오메르를 e 수하죠 일곱째 계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덟째 계열이 옵니다. 그런데 여덟째 계열 때는 무엇을 할까요? 샤부옥꽃 오순절이 왔기 때문에 모두 그 줄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홉째 계열이 오죠. 다들 이해되시나요? 자,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섬길 때 주위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가레는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다음 주까지 집에 가지 못했죠. 샤브옷 주간 내내 섬긴 다음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여덟째 계열대를 한 주간 섬기고 그 다음 모두가 샤브옷을 지키러 왔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백만 명이 모였죠. 그래서 모든 계열이 전부 섬겼습니다. 다시 노트를 보면 누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서 백성의 온 무리는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양 제단의 오른쪽에 섬에 사가랴가 분양하고 있었죠.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플레토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청 많았다는 거죠 샤브옷이었니까요. 기독교적 사고 대신 히브리적 사고를 이해하고 이 계열들을 알면 사가 s 가샤 n 옷을 섬기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샤 d 옷에 임하신 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샤 d 옷에 임하셨죠. 그리고 다시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세번 주님 앞에 보여야 하죠. 그래서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사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다 마친 뒤곧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날들이 지난 뒤에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며칠이었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숨어 지내며 몇 달간 숨어 지냈나요? 자, 달력을 보면 사가랴가이주주섬섬기어어게 하나요? 집 집으로 죠죠리리엘엘사사에에아이이를자자합합다요한한안요한한이 이때 태태죠죠한한안이 진짜 이름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안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도움을 드리자면 하나님 무슨 뜻이죠? 은혜와 금율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금율과 은혜이죠.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뜻을 알수 있죠. 자, 그때는 아홉째 계열, 열째 계열, 열한째 계열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다섯 달간 숨어 지냈죠. 6월 중순이었으니까 7월. 8월, 9월, 10월을 지나 11월 중순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쯤 티가 나서 숨길 수 없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구절인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시 달력을 보면 다섯째 달이 11월이면 여섯째 달은 언제일까요? 11월이죠. 빛의 절기인 한옥카가 있습니다 이날 노아의 무지개가 처음 떴고 한옥화 때 메시아가 잉태되셨죠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과 36절에서 천사가 미리암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잉태하였느니라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구약에서처럼 기적같은 탄생이 일어납니다 이삭과 사무엘의 탄생처럼 기적 같은 탄생이 일어나죠.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곧 12월 중순에 메시아가 잉태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56절을 보면, 미리암이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세 달간 머물렀을까요? 여섯 달 더하기 세달 하면 얼마죠? 아기를 낳는데 몇 달이 걸리나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묵은 것입니다. 요한은 6월절에 태어났죠. 현재 많은 유대인은 엘리야가 6월절에 오리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6월절에 태어났습니다. 요한아는 11월에 복중 6개월이 됐고. 11월 말에 미리암은 임신을 했죠. 요아라니 태어난 날에 엘리야의 잔을 놓았습니다. 12월 말에서 9달을 더하면 언제가 될까요? 9월 말이죠. 수컷 기간입니다. 메시아가 겨울인 12월 25일에 태어나시지 않았음을 이렇게 쉽게 알수 있죠. 수꽃에 태어나셨습니다. 일부 메시아닉 지도자와 사람들은 메시아가 유월절에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여태 들어본 주장 중 가장 터무니없죠. 그 이유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바보 같은 말이죠. 자, 노트에 적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나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어떻게 된 거죠? 숲곳에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방이 없었죠. 한겨울이었다면 온갖 종류의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겨울에 알래스카로 휴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의 비해 하와이로 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알래스카는 한여름에 가겠죠. 여관이 다 찼는데 12월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는 건 멍청한 일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안 가죠. 여관이 다 찼다는 것 자체가 삼대절기 중 하나였음을 증명합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인 거죠. 다만 앞서 24개월을 살펴봤을 때 주님은 분명히 수코에 태어나셨습니다. 포대기에 관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유는 원래 수카였죠. 유대인은 초막절에 모두 수카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트럭들이 전부 수카를 싣고 있습니다. 수카를 운반하고 있죠. 트럭 위 수카에서 지내거나 다른 곳에 파는 것일 겁니다. 낙타 위에도 수카를 지어 들어갈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수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막에 들어가 있죠. 이제 포대기에 관해 말하자면 제사장의 아마포 의복을 기억하시나요? 제사장은 전부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절대 옷을 빨지 않죠. 의복에 제물의 피가 잔뜩 묻으면 우리 죄를 위해 흘린 동물의 피로 물든 제사장 의복을 가늘고 긴 조각으로 잘라서 커다란 성전 등잔의 심지로 사용했습니다. 심지가 되었죠. 또 여인의 뜰에 있는 거대한 바구니에 조각을 담아 여자들이 집으로 조각을 들고 가서 아기를 감싸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감싼 포대기는 속죄의 피가 묻은 제사장 의복이었죠. 그게 바로 포대기였습니다. 제물의 피로 물든 제사장 의복으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감싼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